그래서 그 피자를 만든다. 맥스 피자. He makes pizza. 오케이. 여기다가 양념을 좀 뿌려서 만든다 말고 만들 수 있다를 만들어 보면 어떻게 되죠? He can make pizza. He can make야, he can make야. Make요. He can make pizza. 왜 그래요? 양념치가 들어왔을 때는 양념치 쓰느라고 골치 아픈데 여기다가 S 쓰는지 말아야 되는지까지 고민하기 귀찮대요. 오케이. 그래서 양념치 들어오면 하다시가 원래 모습 그대로 와야지. 뭐 S 묻히거나 다른 형태로 돼 있으면 안 되고 원래 모습 그대로. 원래 모습 그대로 S 붙이거나 이런 거 말고요. 그대로 써야 된다는 규칙입니다. 양념씨의 규칙이에요. 오케이. 우리는 튼튼하다. We are strong. We are strong. Strong이 어떠시니까 어떻다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we랑 같이 쓰는 be 동사 무가다가 이렇게 됐네요. We are strong. 튼튼해요. 그럼 여기다 양념을 살살 뿌려보겠습니다. 오케이. We are strong이었고요. We are strong. 오케이, 우리는 튼튼해질 수 있다. can be strong. We can be strong. We can be strong. 오케이, 그럼 여기서 아까랑 비교하면 아까는 we are strong이었는데요. 여기에다가 can을 집어넣으면서 일어난 변화가 뭔가요? We are strong에다가 can이 들어가면서 생긴 변화가 뭐가 있나요? B가 생겼어요. 오케이. 뭐가 없던 게 생긴 겁니까? 뭐가 뭐로 바뀐 겁니까? R이 B로 바뀌었어요. R과 B로 막 아까도 얘기했죠. 양념시가 사용되면 어떻게 써야 된다고? 원래 보는 대로. 그래서 am, is, are를 보고 무슨 동사라고 불렀어요, 그동안? 원래 모습이 B이기 때문에 여기에 R과 B가 R가 B로 바뀌어야만 한다는 규칙. We can be strong. 오케이, 다음 문장. 너는 빠르게 달린다. 양념치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래서 이 표현은 어떻게 하면 돼요? You run fast. You run fast. 무가다만 있으면 되고요. 이 속엔 두가 들어있네요. You run fast. 오케이, 다음 문장. 너는 빠르게 달리니? 양념치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래서 이 표현은 영어로 어떻게 하면 되나요? Do you run fast? Do you run fast? 오케이, 무가다 할때 이렇게 돼 있었고요. 너는 달린다 했고, 이 속에 들어있던 둘을 꺼내서, 안에서 이렇게 숨어있던 둘을 꺼내서, do you? 하다시 속에 둘을 꺼내서 묻는 말 만드는 문장이었고요. Do you run fast? 계속해서 너는 빠르게 달리지 않는다. 양념치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You don't run fast. You don't run fast. 오케이. 그래서 아까랑 똑같이 너는 달린다가 you run이었고요. 여기다가 달리지 않는다 하니까 not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하다시가 있는 경우에 하다시 속에 not을 집어넣을 때는 그냥 not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여기 있던 do가 마중을 나가서 don't를 만들고 나서 하다시가 나오죠. 오케이. 그다음 너는 빠르게 달릴 수 있다. 양념치 들어가죠. 그래서 뭐 You can run fast. you can run fast. You can run fast. 오케이. 그래서 무가다 양념치 들어간 뭐뭐하다가 달릴 수 있다가 만들어졌고요. 오케이, 다음 문장. 너는 빠르게 달릴 수 있니? Can you run fast? Can you run fast? 오케이, 그래서 you can run을 또 you can run이 달릴 수 있다였는데 can you 하니까 묻는 말 됐고 여기에 있던 do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원래는 숨어 있던 게 나와서 묻는 말 만들어야 되는데 can이 이미 앞에 있었기 때문에 do는 그대로 숨어 있고요. Can you run을 만든다는 거. Can you run fast?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너는 빠르게 달릴 수 없다. 양념치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들어가서 이 표현은 어떻게 하면 된다? You can't run You fast. can't run fast. 하면 되죠. You can't run fast.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하면 될것 같네요. 수고했습니다. 목요일에 봐요. 안녕. 네.
오케이.